자, 우리 마스터에서 우리 또 결투자 우리 또 오늘 핫한 비담 넣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덱이 약간 좀 특이해요. 델론즈 비담, 카일, 칼, 키리엘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담의 좀 활약을 좀 기대해보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델론즈랑 비담이 조금 고민이 좀 많이 되는데 이분 일단 같이 넣었는데 사신부터 속공이 33이라서 맞죠. 얘가 속공이 또 33이라서 얘를 또 안 넣기는 뭔가 또 상위권에서는 속공 싸움이 밀릴 것 같고 이래가지고 자 일단 퇴전부터 퇴전이 오인기로 맡겼죠. 탄감에다가 카일 카일이 앞쪽에서 반격을 계속해주네. 뭐 공대끼리에서는 카일 앞쪽이라도 전혀 상관없죠. 레벨 높으면 카일 할 거 다 했고 비담은 뭐 스킬 하나 쓴 거 자 좋아요. 이거 뭐 그렇지 항상 마무리는 비담이 해줘야지. 비담 나이츠 과연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좋아요. 한번 가봅시다. 쭉쭉 가보자. 치명 얘가 또 버퍼가 되기 때문에 웬만한 스킬 거의 다 치명 될 거예요. 치명 버퍼에다가 속공 버퍼인가? 자, 선타 실비아 잡아주고 워낙 무효화가 많다 보니까 지금 일부러 카일을 넣은 것 같아요. 무효화를 깎기 위해서 철수해. 근데 카일만한 게 없어. 무효화 깎는 데는 소라큐의 그 특수 상점에 팔고 있죠. 안 나오는 사람이 좀 있다고 하네요. 마를 꽂고 야 드디어 가나요? 이거 4인기지 좋아. 이것도 타격 횟수가 3번이니까 은근히 뭐 있는 건 아니지. 거기다 상대의 쌍창을 유발해서 이 스킬은 좀 좋은 것 같은데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회전 와 탄감이니까 실비아 그냥 바로 녹여버렸네 방금. 야 근데 비담 각성기 켜지는 저 모션 왜 저러냐 저거. 아 모션이 약간 좀 좀 약간 대충 만든 거 아닌가 저거. 아닌가? 괜찮은 건가? 야 비담이 역할 톡톡했습니다 방금은. 실비아까지 잡아주고 또 은근히 실비아가 남아가지고 또 애를 먹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궁이 한조궁이라고. 여기서 또 오버워치도 나오나. 오 좋은데요. 좋아 좋아 지금은 좋은 것 같아. 쭉쭉 달려봅시다. 자 이건 델론즈 조진영 갑자기 멜키로도 있네요. 와 선타선 스킬 뺏겼다. 선수급 뺏길 수도 있네. 밀키를 없으면 일단 승률이 좋다고 하는데요. 밀키를 만났네. 일단 가보자. 와 내광포 드럽게 세네. 어? 자 좋지. 쌍창 유발 쌍창 유발 스킬이 은근히 좋아요. 아 이거 마무리 못했는데 비담은 이제 죽었고 델론이 죽겠다. 야 애들 죽겠다 이거. 아 델론즈 저기요. 아 이거 델론즈 죽기 전에 이거 썼어야 되는데 앞쪽에 사람들 맞아주고 스킬이 없습니다.
지금 하드 카운트 만난 건가? 엘테그가 진짜 좋긴 좋네. 엘테그가 좋긴 좋아. 뒤지질 않네, 쟤는. 아까 많이 때렸는데. 자, 일단 밀키르 덱 상대로. 일단 뭐, 첫 패배를 했네요. 일단 보고, 우리 또 비다음 우리 만들지 말지 결정하실 분들은 이거 보면은 그래도 좀, 좀 도움이 되겠지. 카레론. 카일. 덱이 지금 다 다양합니다. 이거 마사메뉴. 카일 앞쪽에서 반겨. 어, 거궁. 좋아요. 거궁은 진짜 좋은 스킬인 것 같은데. 뭐야, 와. 그냥 카일이 그냥 뭐, 씨. 쓸어버리네. 불사. 어, 좋아요. 철새. 어, 이 개꿀 아닙니까? 지금 개꿀이다, 이거. 오히려. 하지만 반전이 있으면 우리도 카일이 있다는 거. 어, 우리도 카일이 있어. 아, 진짜 카일은 대체 언제 죽는 거지? 아, 카일. 잡아줍니다. 비담은 뭐 했지? 어, 비담을 하는, 비담의 활약을 봐야 돼. 이델론즈. 주격부터. 아이고. 아, 카일 개꿀이네. 어, 스킨 잘 쓰네. 비담 테스트 아닙니까 이거? 비담 테스트야. 파일 장려 아닙니다. 반격하겠지. 아, 반격이 너무 좋아. 아, 그리고 이게 미첼이 있기 때문에 치댐 터지면 데미지 그냥 거의 미쳐지지 그냥 이런 식으로. 아, 신기야. 회전 한번 하시네요. 얘가 약공이 없기 때문에 스킬을 아마 잘 안 쓸 겁니다, 지금. 지금 이 덱에서 분위기는, 비단 분위기는 거의 버퍼 역할이다, 지금. 보니까. 어우, 델론즈. 자, 레고스까지. 자, 기절 걸고. 이건 뭐,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네요. 힘들진 않네. 좋아, 어, 다 이기는데. 멜키르만 만나면 되네. 멜키르 만나서 한번 이겨봅시다. 방덱도 한번 만나보고 싶고. 느낌이 방덱 느낌인데. 방덱 한번, 어? 아, 방덱 아니네. 어, 멜키르 만났네, 또. 야, 이씨. 어, 이거 선타선 스킬 가져갑니다. 이건 1, 2 차이가 커요. 여기서는. 상당히 크지. 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맞습니까? 어, 3인기. 버퍼 죽었어. 버퍼 죽었다. 어, 안 죽냐, 쟤. 목소리가 안 반가운 것 같다고, 지금 반가워 뒤질 것 같은데, 지금? 야, 이거 뭐야? 멜키르.
일단 마스터 구간에서 통해야지. 챌린저 구간에서는 다 통할 것 같긴 한데 뭐 넣기 나름이라 가지고 맞지. 근데 비담이 지금 주인공 세팅이 아니지 이분은. 델런저 빼고 넣는 사람도 있고 지금 같이 넣는 사람도 있고 약간 좀 약간 실험 중이지 지금 보니까. 방댕 많은 구간에서는 비담이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스킬 구성이 그냥 완전 저격이지. 세전 좋지. 야 씨 실비야 이거 뭐 실비야 씨 언제까지 쓸 건데. 아 근데 공택은 역시 카일이 맞지. 라이언 안 넣고 이제 약공으로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제 스킬을 군대에서 쓰는 거지. 치확은 앞쪽에서 비담이 해주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보니까. 연희보다 뛰어난 건 모르겠는데. 와 연희가 또 들어가면은 다른 양상이 아닐까요? 오 좋아 슈퍼 방대 만났다. 자 슈퍼 방대 상대로 자 누가 보자 한번 봅시다. 앞쪽에서 비담이 해줄 수 있을지. 마침 또 비담 스킬. 탄감. 구간마다 이게 약간 좀 되게 그런 게 좀 있지. 쌍창. 자 이거 버퍼 오지게 받았는데 아 역시 델론즈. 크리스가 문제죠 언제나. 이대로 크리스가 문제라서. 야 간다 야 간다 비단 가자 이거. 드디어 갑니다 궁극기. 와 개간지 오지구요. 야 마씨 뭐 뭐야 그래요. 그래요. 자 이거 잡았고 한 번 더 잡으면 됩니다. 그렇지. 그렇게 잡아주면은 한결 수월합니다. 뒤쪽에서 원콤이지. 그렇죠. 카르바 저거 뭐예요 지금? 안 죽였나 나? 저 카르마 뭔데? 설마 어? 야 이거 뭐야 육성불사 개극혐. 아니 저걸 어떻게 이깁니까? 에? 야 이거 델론즈 빼고 이거 뒤에 넣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 들이 하죠. 당연히 하지. 네 주세요. 자 이거 조금 하다가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다. 이거 만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한번 죽고요. 1대 상대로는 근데 이길 수 있겠지.
피리엘은 빼놓을 수가 없죠. 이건 뭐 계속 있어야 돼. 아 뭐야 이거 저기요. 어? 반겨? 미친. 어 평평 스킬 각이었는데 이거. 자꾸 치는데. 내가 그리는 그런 양상의 결투장이 아닌데 지금 보니까. 그런 양상이 아닌데 전혀. 저는 130까지 찍었습니다. 일단 뒤로 보내야 되나? 덱을 어찌 짜야 되냐 이거는. 어 감이 안 오네. 머리가 굳었나? 그렇지 약국 놔주면 스킬 안 쓰지. 계속 고민되지. 지금 보면서도 계속 와 씨 이거 어떻게 짜야 되지 이거 만들어야 되나 자꾸 이런 생각 자꾸 하게 되네. 아 카일을 만들어야 돼 그냥. 아 카일이 그냥 개사기야. 카일 쟤는 씨 뭐 아 그냥 뭐 잘못 나왔네. 캐릭터 잘못 만들었네. 와 카일 좋네. 카일 좋아. 어? 야 저거 아우 야이씨 뭐야 이거. 막판 갑시다. 엘리님도 이거 덱 어, 보고 뭔가 수정하겠지. 비단 고민해보자. 같이 넣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맞지. 아 왜 속공 33에다가 왜 피증버프 달고 나왔냐. 거지같이 나왔네. 자, 일단 비단 맞아주고 무효와 6회 생각보다 잘 버팁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방득 비율이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지. 맞지 방득 잡자고 나온 것 같은데. 자 일어나서 평타 평타 스킬까지 는 안 쓰네. 상대 스킬 타입이 전시. 아 그리고 저 일반형 실비아가 너무 오래 쓰네. 실비아가 진짜 좋네. 아 실비아가 앞쪽에서 애들이 맞아주고 마무리 가야 되는데 대신 한번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 아 이거 야 이거 뭐냐 초창기 많이 이기더만. 어? 스킬이 없어요. 야 이거 씨 야 이기고 마무리해야지. 이거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길 때까지가 아 야 씨 또 뭐 왜 그럽니까 진짜 자꾸 이 덱. 와 저 덱 진짜. 야 근데 저 덱 잡으려면은 비담으로 스킬 세팅 이렇게 해놓고 뒤쪽에 보내가지고 두드려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돼지나 이런 것들 해가지고. 아 저 덱 개국캠입니다. 3600개 300개 잡고 가셔야죠. 치명타 뜨면 데미지 개세요. 리첼 있어 리첼. 왜 강등각이라니. 자, 과연 한번 스킬 한번 쓰고. 크리스 저 밑에 자리가 진짜 더럽게 안 죽는 자리지. 어? 뭐야?
뭔가 방금 좀 이상했는데. 빨리 니망했습니다. 자, 개 가자. 청천빙어 개. 개. 크리스 한 번 더 끊어야 돼요. 그렇지. 자, 이제 버티면서 이제 크리스만 이제 딱 녹여주면은 이제 그냥 뭐 쉽지. 그렇지. 3타. 아니, 카일이 다 하는데. 와, 쟤는 반각인데도 시왁 버프도 받고도 안 죽네, 애들이. 여기로 좀 단단하네, 확실히 방백이 진짜 단단해. 나중에 댓글 날리겠는데, 비담 개좋습니다 이러면서 딱 영상 올렸는데 안 만듦 이러면서 어떡하지. 네, 오염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분의 지금 비담은 약간 버퍼 역할이에요. 주인공 역할이 아니에요. 뭐야, 통감. 자, 비담으로 그래 마무리를 해야지. 마지막은 우리 또 비담으로 마무리 가야지, 거구. 예? 아, 거궁 스킬은 진짜 좋은 것 같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네요. 방득 잡고 마무리하네. 그래도 좀 고민해봅시다. 고민해보자. 수고했습니다.